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상담 신청하셨죠? 네네네네. 예,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나이하고 성함이요? 네, 제 거 아니고요. 아들 거 좀 볼게요. 아들 내미가 엄마 제일 먼저 뜨는 게 오복 중에 직업 운이 제일 먼저 떠요. 네네. 그 다음에 재물운. 아, 예. 그 다음에 배우자 운. 아, 그래요? 이렇게 뜨는. 엄마, 말 안 끝났어요. 네. 이게 세 개가 뜬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뜨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엄마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부분 말씀하실래요? 아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아이의 사주팔자에 비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더 좋은 데로 갔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시는 네. 일이 뭐예요? 저희가 저랑 남편이랑 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가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물려주려고 데려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일하는 게 괜찮은지 결혼은 괜찮은지 그런 가게를 같이 하신다는 거죠? 아이한테 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쵸? 가르쳐서 가지고 향후에 이제 물려줄 생각이에요. 물려줄 생각. 네. 혹시 형제가 이분 한 분이에요? 아니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30살이고요. 원래 이 가게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물려줄 네. 것 같으면 동생이 더 잘 맞기는 해요. 장사 운은 되게 좋아요. 아까 이제 내가 직업은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근무 그만두신 거예요? 큰애가 네. 예, 그만두고 우리 가게로 왔어요. 이미 직업 자체가 나쁘지는 네. 않았지. 그러니까 얘 사주에 비해서 나쁘지는 예.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네. 직업은 자체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안 되는 케이스. 그렇기에 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알바를 하든 간에 꾸준히 하는 거는 있겠으나 네. 그렇다고 또 의지가 약하고 의욕이 많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놀고 먹지 않은 기운이 조금 많이 서려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백수 건달 같은 기운이, 얘가 백수 건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의지력이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직업은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네. 이 친구를 어차피 뭐 같이 이제 하자는 식으로 데리고 오셨기는 하셨으나 네. 이 아이를 그냥 내 자식이긴 하지만 공과 사는 네. 구분을 잘 지어서 월급을 주고 직원식으로 같이 쓰셔야 좋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사장을 만든다고 하면 운 때는 조금 약해요. 지금 현재는 아닌데 향후에. 향후에도. 우리가 그래요. 향후에도. 왜 내가 얘기했잖아. 직업운 자체가 약하다고. 직업운이 약하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고. 내 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 내 자리가 조금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서 있지가 않아요. 기둥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운 때는 좀 약해도 뭔가가 해보려는 의지나 의욕이나 있으면 이거를 똑바로 가져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의지, 의욕, 이 기둥 자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힘들어요. 이끌고 가기에는. 그리고 뭐를 하나를 해도 실증도 많이 잘 낼 거예요, 이 친구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쵸. 시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이 아니라 쭉 사주가? 그쵸. 그 사주, 얘 사주 자체가 직업은 자체가 낮으니까. 동생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생 자체는 좀 똑 부러지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 동생이 사주도 안 넣는데 그래요? 네. 엄마 기운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기운 보고 보는 제자의 생년월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똑 부러지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 성향을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좀 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다 보니 네. 이 친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더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운때가 좀 사실 약해요. 그리고 그럼 결혼운은요? 자 이제 또 제가 아까 재물운 배우자 운 얘기했죠. 배우자 운이 두 번째예요. 예. 여자는 많이 따르기는 해요. 이 친구가. 여자는 많이 따르긴 하지만 실속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주 팔자가 진짜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못하지는 않아요. 결혼은 하지만 여자가 좀 왔다 가도 바로바로 튕겨나가는 스타일. 사주가 끝까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우여곡절 끝에 자 봅시다 언제쯤 할까 후반으로 보여요. 빠르면 일곱. 빠르면 일곱. 이때 놓치면 엄마 이 시기 때 선을 보던지 중매를 하던지 소개팅을 하던지 해서 이 시기를 좀 놓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2년 아니 나이 두 살 더 먹은 친구랑 사귀는 것 같던데. 그래요? 나는 그 친구하고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럼 뭐 엄마가 그 친구를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사진만 봤어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던데요? 근데 저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좋다는 여자가 와도 그러니까 뭐랄까 딱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붙으려고 딱 오는 순간 이렇게 딱 N극과 N극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확확 밀어버려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같은 경우는 장남이라서 좀 잘 돼야 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많이 안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얘 기운이 동생한테 내려가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 친구는. 근데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37 시기를 놓치면 더 늘어난다는 점. 지금 만나는 애랑 뭐 37까지 가면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친구랑 결혼 안 한다니까 뭐 37살까지 가면 결혼을 해요. 얘는 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37대 중매를 보든 선을 보든 소개팅을 하든 놀다 만나든 이때 들어오는 인연자와 결혼을 해야지 뭔가 원만한 부분이 있지. 이것 또한 놓치면 37살 때 결혼 운때를 놓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재물운. 재물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쓰는 것보단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재물운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한데 엄마 이 자식은 그나마 제일 좋은 게 건강운밖에 안 좋아요. 그래도 안 아픈 것도 어디야, 그치? 제일 좋은 거네요. 네, 건강운만 좋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쵸. 뭐 그러면 뭐 비방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아니라 엄마 이 부분은 이 아들은 태어나기를 좀 업장을 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집안에서 애지중지로 길러줘야 되는 자식은 맞아요. 제가 그렇게 키웠죠. 애지중지하게 길러야 되는 자식은 맞지만 분리를 조금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호되게 할 부분은 호되게 하시고 호되게 했어요. 호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호되게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엄마 기준에서 호되게 한다고 해서도 그건 호되게 한 게 아니래요. 언니, 엄마 어른은 그래요? 뭐 잔소리 쓴소리는 누구나 하는 거지. 맞잖아. 모든 엄마 이 세상 엄마들이 잔소리 쓴소리는 다 하는 거고. 그럼 그 외에 호되게는 어떻게 해야 돼? 냉정이죠. 호되게는 말 그대로 냉정이잖아요. 던져놓는 거지. 자립심을 좀 키워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름 자립심을 키우느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치 엄마 기준에서는 하셨겠지. 근데 그렇죠. 위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엄마가 그게 옳고 100% 맞았으면은 아들의 이 운때가 없겠지. 더 잘 돼 있겠지. 내가 가슴 아파도 내 가슴 부여잡고 좀 끙끙대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됐고. 근데 얘는 그렇게 막 말썽 부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엄마 지금 말을 잘 들어. 내가 엄마한테 얘한테 얘 막 혼냈어야 돼. 얘 잘못했는데 뭐 했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립심. 말 그대로 사회성이잖아. 사회성. 사회성을 잘 길러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던져놨어야 된다는 얘기. 엄마가 하나에서 열까지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꼴통짓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내는 게 아니고 냉정한 거. 내가 냉정한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어요. 엄마 마음 아프기 싫어서, 엄마 속상하기 싫어서. 엄마가 감싸 안은 것밖에 없다 그래요, 어른들은. 근데 사실 작은 놈은 어때요, 미래가? 얘는 괜찮아요. 얘는 여자복도 좋고요. 직업 운도 좋고요. 금전 운도 좋아요. 얘는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수성가 기질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지가 하려고 하면 맘먹은 대로 하면 다 이뤄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더 할나위 없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뀌었었으면은 아니면 안 바뀌었어도 좀 더러더러 좀 섞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다 좋은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복덩이 기운이 되게 많아요. 둘째는 그 뭐래도 잘 되는 케이스. 그게 잔잔한 거든 소소한 거든 큰 거든 그러면 뭐 다행이긴 한데 네. 그니까 그걸 또 다행이에요 뭐 한 놈이라도. 근데 제가 사실은 네. 뭐 이게 키우면서 뭐 마음고생 안 시킨 거는 큰 놈은 안 시켰어요. 작은 놈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막 욕심낙심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고집대로 얘는 사회성이 길러진 애잖아 스스로가. 네. 근데 이 친구 장남은 스스로 얘처럼 동생처럼 스스로 자립심을 못 키웠단 말이야. 그거를 엄마가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감싸 안았다고. 내가 볼 땐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오히려 작은 놈한테는 있었는데 큰 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되게 잘했고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아무런 게 없었으니까 문제도 없었고 뭐 제가 해결해 줄 일도 없고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이래서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엄마가 못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대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지내는 거는 당연히 애들 사이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싸우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이거는 지들 세상이니까 그치? 지들 세상에서는 잘 지냈을지언정 몰라도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없다고 엄마. 엄마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아들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엄마가 불러들였어요? 아니요 제가 불러들인 건 아니고 이제 얘가 그 대기업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가 이제 얘 사실 뭐 경찰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지가 나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안 된 거야. 안 되고 있길래 그러면 그러면 우리 가게에 와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고 그러더니 이제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가 원래 있었던 자리도 나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이 올라갔어야 되는 존재 가치는 맞아. 하지만 얘 의지가 약해. 의욕도 없고 그게 뭐겠어요.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고 노력도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말 그러면 그럼 나라 공부라도 하게 그럼 내버려 두든지 던져 두든지 그게 엄마가 감싸는 거잖아. 그게 감싸는 게 아니면 뭐예요. 얘가 힘들어도 그럼 네가 힘들어도 한번 해봐.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 네가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버텨봐. 네가 그 일 하면서 경찰 공부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해서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이거라도 한번 해볼래? 이게 엄마가 감싸는 거 아니면 뭡니까? 엄마가 중재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면 뭐냐고.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속상하니까 엄마 마음 아프기 싫으니까 내 새끼니까 당연히 내 새끼니까 발을 안으로 굽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속상해도 내 마음 아파도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속상하고 말지. 어? 얘를 강하게끔 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강하게끔 어필을 안 해줬잖아. 지금까지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제 근데... 이해했죠? 아니 이해는 아까부터 했어요.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아니 이해는 했는데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치. 내가 그랬나?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저희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게를 그냥 뭐 물건을 갖다가 파는 이런 가게는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 장인정신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 이거를 그냥 나이 들어서 계속 그냥 몇십 년 해온 거를 사장시키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라도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딱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얼마 올해까지도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강제로 와라 이러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괜찮다 누구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큰애가 마침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해보겠다. 와서 자, 해보고. 엄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얘가 왔잖아. 네. 왔으면 이제 이걸 잘 배워서 잘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얘 또 나가요. 안 한다고. 내가 아까 이 친구가 제일 없는 게 뭐라 그랬어? 의지하고 의욕이라 그랬잖아. 끈기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얘가 대기업 정도 갔다 그러고 하면은 얘도 그래도 그나마 쌔복이 있으니까 그냥 네. 얻어지는 기운이 그러한 운때는 있다 보니까 들어갔어. 어쨌든 지가 열심히 해서 그치? 네. 그럼 거기서 뿌리 받게끔 엄마가 잡아줬어야지. 그걸 어떻게 잡아요? 지가 결정한 건데. 엄마 우리 그만 상담할까? 아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엄마 만약에 네. 이 친구가 네. 이거를 그만두고 이제 나가서 얘가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증은 있어요. 네, 네. 갈망도 있고 그러니까 꿈은 있어. 네.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꿈만 큰 거야. 하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맞잖아. 나 같으면 대기업 정도 어렵게 들어갔으면 경찰 공부하고 싶었으면 네. 내가 조금 뭔가가 생각이 깊고 뭔가가 좀 큰 꿈을 꿨더라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따로 했겠다. 맞잖아. 그게 원래 올바른 예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뭐 아 그래도 나는 이거에 올인하고 싶어. 그냥 이건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난 이거에 올인해야 되겠어.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그래서 얘가 한두 번 정도 시도하고 안 한 걸로 보여 나는. 그렇죠. 그치. 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만뒀으면 이거에 대해서 뿌리를 뽑던지. 근데 또 결론적으로는 여기 엄마가 데리고 있으셔도 가르친다고 해도 얘 얼마 있다가 또 나간다고. 아, 나 그냥 공부할래 이러고. 아. 어, 그 정도로 의지 의욕이 약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얘가 경찰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 의문 있어요? 그냥 던져놔 엄마 관심 끄고. 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조금 뭔가가 약발을 받게끔 해야 돼. 얘는 꼬라지가 얘도 지랄 맞아서 엄마 미안해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꼬라지가 조금 지랄 맞다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다 보니 얘가 조금 약발 받거나 그러면 텐션이 오른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끝까지는 가.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서 미끄러져 항상. 일단 뭐 얘가 뭐 경찰이라도 되게끔 해준다고 하시면 엄마가 얘를 약발을 올려야지 뭐 어쩔게. 그냥 던져놔 무관심으로 너 알아서 해 이러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게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게에 붙어 있어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나간다고. 내가 보는 개념에선 그래요. 나가면 또 뭐 그때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뭐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겠죠. 어 그냥 내 던져놓으세요. 엄마가 마음 아프겠지만 얘가 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다 보니. 근데 자꾸 그거를 엄마가 감싸 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얘 35이나 먹었어 엄마. 25도 아니고 35이요. 35. 네, 35.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엄마가 독한 마음으로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둘째야 원체 잘 하니까. 근데 둘째도 사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저랑 많이 다 그 안 맞아요. 엄마가 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얘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지요. 두는데 두어도 왜 자식은 내버려 둔 듯하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잖아요. 자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엄마는 엄마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에이. 네. 지금도 잘 해요. 알겠어요. 뭐 저, 그렇다고 뭐, 하시면 아니, 저 진짜 그렇다고 뭐, 하시면 보이시면 못하진 않거든요 진짜. 아니 부모한테 잘하는 거와 부모인 게 의사를 부모의 생각과 생각을 따라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 뭐 그렇다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불효를 짓지는 않잖아요. 안 하죠. 얘는 속을 안 썩였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뭐 뭘 어떻게 했나 제가 되짚어 봤어요. 둘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첫째 얘기해요. 엄마 자꾸 이상하네. 아니 둘째, 첫째 둘째 예. 둘째. 엄마는 첫째 예. 얘기한 거예요? 둘째 얘기한 게 아니고? 첫째. 아, 난 둘째 얘기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엄마가 또 첫째 얘기한 거야? 둘째. 둘째는 좀 막,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그래.
저랑 다퉈요 많이. 그러니까 내비 두라고 얘 인생 엄마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잘못된 인생 살고 있지도 않는구만. 나름 지 혼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첫째는, 그... 네, 첫째는 그래서 다투는데 첫째는 그닥 다툴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지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었어. 어쨌든 그치. 엄마가 이끈 대로 어쨌든 따라오기는 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엄마 위주대로 하고 산 거잖아. 엄마 기준대로 하고 산 거고 얘를 그냥 아이고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집안에 네. 우환이 있거나 시끄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네네. 걱정되는 건 아버지 네. 건강 좀 챙기라고 하세요. 남편분. 그래요? 남편분 건강이 날로 조금 네. 이렇게 쇠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도 않고 좀 과로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될 것 같고 건강을 좀 잘 챙기시라고 하네요. 어른들이. 남편분. 네. 네. 남편 바라기 해야 되지 본인은 자식 바라기 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남편 바라기를 해야 자다가 떡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금이 생긴대요 어머니.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제가 진짜 남편한테 소홀히 했어요. 남편한테 애들... 잘하셔야 돼요. 남편 덕으로 남편 공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기운으로 보면 네. 남편 공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어른이. 네. 응? 할머니가 네. 이거 노려보고 있어요. 이 집 할머니가 엄마.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시려 자식들은 다 컸으니까 지들 알아서 살라고 내비두고 이제라도 네네. 남편분 좀 잘 챙기세요. 네. 본인 네. 건강도 챙기시고 명심할게요. 나중에 엄마 아들 때문에 아들이 네. 꼭 뛰쳐나가면 저한테 다시 전화주세요. 그때 네. 그때 엄마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요 제발 선생님 말이 틀리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